안녕! 오늘 꾸미랑 함께 할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.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말씀. 아멘! 한 번 더!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. 고린도 전서 10장 24절 말씀. 아멘! 나보다 남을 위해서 행동하면 그런 행동들은 다 돌아오게 되어 있대. 내일 또 만나. 안녕!